영성과 기도. 찬미 예수님, 고백 천사 받았는 것은 심판 때 나옵니까? 그걸 공부하겠네요. 자, 이제 공심판. 야, 주제가 막 화려하다. 공심판. 자, 공적이라는 것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일을 말하죠. 그리고 공심판 다른 한편에는 사심판이 있습니다. 그죠? 따로따로 받는 거, 이거는 한꺼번에 받는 거. 예. 자, 이 공심판 때 우리가 지은 죄들이 다시 재등장할 것인가? 그죠? 그게 질문이죠. 자, 누가 잘못을 저질렀다. 자, 죄라는 것은, 그러니까 죄의 행위가 있고 죄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다 뭘 자꾸 이 끄적일 의도를 갖고 있으마, 이거 지우개가 있어. 지우개 갖고 앞만 닦아놔봐야, 닦기도 안 한다마는 닦아놔봐야 나는 또 이걸 그릴 의도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리는 깁니다. 이건 죄의 결과예요. 하지만 죄의 결과 이전에 죄의 의지가 존재를 하는 거죠. 이 죄의 의지를 하느님은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가 어쩔 때는 여전히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가 가능한 거예요. 물론 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보속이라는 걸 받죠. 이 보속은 그나마 남아있는 죄의 결과물들을 내가 애써 지워내려는 노력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게 지워질 것인가? 자, 단적인 예를 들어봅시다. 내가 한 사람한테 망신을 줬어. 그 사람의 본래적인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퍼져나간 더러움의 영역은 여기저기 흐트러져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이 사람 험담하고, 저 사람에게 저 사람 이 사람 험담하고, 요 사람에게 이 사람 험담하고 해서 각자가 그 내면 속에 이 사람에 대한 오해가 쌓여 있어요. 내가 이 사람 당사자에게 가서 잘못했다 하더라도 여기에 남아있는 어둠들이 같이 사라지지는 않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죄라는 것은 확장되고 증폭되는 것이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은 거예요. 죄의 의지, 의도를 없애야 됩니다. 이게 진짜 사람이 선해지는 순간이에요. 더 이상 죄를 사랑하지 않고 선을 사랑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하느님의 사심판이건 공심판이건 해방되고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하느님은 이 우리가 잘못했던 것들을 다시 꺼내놓으실 것인가? 그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이미 거기에서 해방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하느님은 하나부터 열까지, 자, 하느님은 두 가지를 갖고 있어요. 자비입니다. 주는 너그러우시고 인자하시며 분노에 더디시고 매우 자비하시도다. 물론 가사는 틀렸지만 대충 이 자비를 강조한 내용입니다. 자, 자비로운 하느님 다들 알고 계시죠? 하느님은 자비하시다. 자, 이 자비의 반대편에는 뭐가 있을까요? 정의가 있습니다. 하느님은 진실로 정의로운 분이에요. 그리고 이 정의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애누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느님은 낱낱이 당신의 정의를 만민에게 밝힐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느님은 이 자비를 드러내 보이십니다. 조금만 잘못했다. 그 사람이 하루에 7번 혹은 7번에 70번을 와도, 곱하기 해서 77490번을 와도 용서해줘라.
그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방식이다. 너희가 진실로 너희의 어두움을 이해하고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선을 향해서 나오기만 하면 나는 너희를 490번이 아니라 골백번이라도 백만번이라도 억만번이라도 용서하겠다. 그게 하느님의 자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비의 시기이고 이 자비를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은 뭘까요? 고해성사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고해성사를 제대로 이 자비를 위해서 쓰느냐? 아니죠. 하나의 그냥 습관처럼 우리에게 굳어진 종교적 습성의 하나로서 써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 훌륭한 고해성사 자비의 기회를 정말 내가 하느님 앞에 뉘우치는 기회로 삼아서 다시는 그 어둠에 빠지는 게 아니라 그냥 한번 나를 한번 헹궈 물에 헹궈내듯이 우리 과일 그냥 대충 씻기 귀찮으니까 물에 한번 슥 담가가 하고 들가내고는 아직 더러움이 그대로 남아있는 그대로 를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그러면 그 더러움이 어떻게 되느냐?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이런 것들이 나중에 정의 심판대 앞에 서게 돼요. 자, 아까 제가 얘기했죠. 보석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죠? 보석이라는 걸 받으면 우리의 죄의 덩어리 가운데 내가 이 보석한 행위를 통해서 죄를 씻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죄의 결과는 무참히 번져나가기 때문에 절대로 온전히 다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누가 온전히 다 할 수 있느냐? 거룩한 영, 성령께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느님께 진실로 회개한 사람이 성령께 의탁을 하면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해놓았을지 모르는 거기까지 성령께서 도우셔서 그 내면에 존재하는 어두움까지도 당신이 말끔히 치워줄 수 있는 능력을 하느님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 용서의 본질은 우리의 애씀이 아니라 은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느님의 은총이 진실로 우리를 깨끗이 만들어주는 것이고 그 은총에 기댈 줄 아는 사람이 심판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죄가 내가 뭐가 있나? 나는 어떤 죄를 지었나? 괜찮아요. 왜? 우리는 세상을 사는 동안 완벽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한 번도 완벽해 본 적이 없어요. 안 그래요? 이 중에서 완벽해 딱 하는 사람 손 들어보이소. 봐! 내 빨고 없잖아. 농담이죠. 저도 아니죠.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 누구도 단 한 번도 완벽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어두움을 빼도 불구하고 하느님께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어두움에 자기 스스로를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둘의 현재 위치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 포기하고 있는 사람도 예를 들어 사제일 수도 있고 주교님일 수도 있고 추기경님일 수도 있어요. 반대로 하느님께 의탁하는 사람은 죄인일 수도 있고 극악무도한 죄인일 수도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있던 강도였죠. 그 사람은 실제 강도가 맞습니다. 나쁜 놈이란 말이에요. 옛날에 십자가에 아무나 못 박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나 어쩌다 보이 이 암 음모에 휘말려서 못이 박혔지 나머지 사람들은 실제 그만한 죄를 지어서 로마는 나름대로 훌륭한 판결 시스템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 곁에서 회개를 하자 예수님의 은총이 그를 당신이 십자가를 지는 그 은총이 원래 십자가를 져야 마땅했던 죄인을 낙원으로 이끌고 당신은 죄의 결과를 답습해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이미 설명은 끝났고 그죠? 그래서 질문의 답은 뭐다? 하느님은 회개 진실로 회개하는 이에게는 아무것도 묻지 않으십니다. 반대로 교만하고 고집 피우는 죄인에게는 끝까지 물으실 겁니다. 네가 그렇게 잘났냐? 네가 그렇게 금욕을 잘 지키고 네가 그렇게 공심제를 잘 지키고 네가 그렇게 세상에서 훌륭하게 산 것으로 착각하고 있느냐? 웃기지 마라. 내가 너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주마. 하지만 우리가 하느님의 은총에 기대서 당신의 자비에 기대는 회개하는 죄인임을 자각한다면 하느님은 그 어떤 것도 묻지 않으실 겁니다. 세상에서 고생 많았지. 그래 이제 쉬라. 하지만 신앙인들의 현실은 이 구분점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법적, 특히나 가톨릭 신자들은 이 판공이라는 말 자체 안에도 그게 들어있죠. 판공 성사 보러 오라 카마 죄를 뉘우치러 오는 게 아니라 뭐 기도 안 했습니다, 뭐 안 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공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세상에 공덕을 쌓았나, 업적을 쌓았나, 이거를 신부님한테 밝히고, 옛날에는 이제 찰고, 문제 연습을 얼마나 해가, 문제 찰고지를 안 틀리고, 다 맞췄나, 무슨 시험 100점, 100점 맞는 것 중에 누구는 90점 맞고, 누구는 80점 맞고, 이거를 판별을 받았단 말입니다. 옛날에는 그거 말고는 교리 교육의 수단이 없었으니까. 마치 제가 여러분들을 지금 성당에서 맨날 만날 수 있잖아요, 원하면. 근데 오늘 처음 본 분도 계시잖아. 그죠? 오늘 처음 본 분도 계시고, 어쩌다가 한 번씩 이 미사회에만 나오는 분이 계시마, 이제 그런 판공을 할 필요가 있게 되는 거지만, 이제 지금 세상은 달라졌죠. 그렇지 않은 거예요. 고해성사가 원래 고해성사의 본래 의미를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는 통안에 시간이 벌써 흘렀습니다. 뭐 더 이상 궁금한 거 없죠? 있어요. 뭐예? 말씀하시겠어요? 준성사가 뭡니까? 문성사요? 준성사. 준성사. 자, 준성사는 무엇인가? 닦이. 이 잘 안 닦입니다. 물만 조금만 묻히면 닦일 것 같은데. 이제 안 써야 되겠다. 자, 준성사라는 것은, 성사라는 것은 거룩한 일을 말합니다. 성사에는 일곱 가지밖에 없죠. 우리가 아는 성사는. 하지만 그 일곱 가지의 원래 주인의 성사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의 말씀과 행적으로 일곱 개를 뽑아낸 것이 교회 칠성사이다. 우리 사이 무슨 사이다? 칠성사이다. 옛날 정대식 신부님이라고 이 농담을 자주 하셨어요. 자, 그것이 본래적인 성사입니다. 거룩한 교회의 성사죠. 하지만 그 성사에 준하는 의미의 성사들이 있으니 사제의 축복행위, 뭐 집마다 들러서 집을 축복한다든지 차를 축복한다든지 하는 그런 행위들을 성사에 준하는 행위다 해서 준성사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사는, 고맙습니다. 성사는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하나, 인효성과 사효성이라는 거예요. 사효성은 이 일 그 자체로 얻어지는 은총을 말합니다. 인효성은 내가 거기에 얼마나 마음 쓰느냐에 따라서 얻어지는 은총을 말해요. 어떤 사제든지, 사제, 예를 들어서 뭐, 정말 속된 말로 사제, 참, 너무 속된 말 못하겠다. 사제, 뭐 같은 사제라도, 그가 드리는 미사 안에서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한다는 사효성은 변치 않습니다. 하지만 그 사제가 얼마만한 열정으로 사람들 앞에 그 미사를 드리고 얼마만한 애정으로 또 사람들은 얼마만한 애정으로 그 미사에 참여하는가는 거기에 따른 게 바로 인효성이라는 거죠. 사람의 노력 여하에 따른 은총에 얻어지는 양. 아따 이거 내만 덥나. 얼마 뜨거운 동마 땀이 줄줄 날락한다. 하지만 준성사는 사유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준성사는 거기에 참여하는 마음들의 열성에 따라서 얻어지는 은총들이 있을 뿐이죠. 그래서 준성사 행위를 의미 없이 받는다, 생각 없이 받는다, 뭐 나는 신앙도 없는데 뭐 그냥 신부님한테 뭐 받는 게 좋다 해갖고 신부님 불러갖고 뭘 받았다 이러면 거기에서는 의미를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